우리 아까 영감인데 684 쪽이군요. 신도통 경위가 뭡니까? 684 쪽 재무제, 160번 주 재무제. 1. 하랑체 10시 되기도 하고, 2. 10시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병이나 담을, 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홍해수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이처럼 한다. 물 위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에서처럼 한다. 가보다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봐야 한다. 됐죠? 이거 볼 거 뭡니까? 보살님들 싹 떠오르죠? 안 떠오른 분은 지금 대성경한 분 아니다. 예? 동경한다, 천국이라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보살님들의 위신력을 이 구질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데, 되죠? 이 구질이 대성경에 나오는 구질입니까? 아닙니다. 초기에서 제가 부정을 살다 못 해보잖아요. 사부인가에 한 100군데 정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자부터 설명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초기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으로. 그래서, 왜 1번이 그 304 쪽에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왜 이게 1번이 되었습니까? 바로 1번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신통 변화, 신경통은 10가지 구성되어 있고, 부다부사 스님은 제12장에서 이제 다음에 있었잖아요. 이 10가지를 하나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8번. 자,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48번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신통을 얻는가? 그렇죠?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죠? 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신통의 네 가지 토대, 네 가지 기초, 여덟 가지 다리, 열여섯 가지 근본을 설치한 뒤, 지혜로 경의하기 때문이다. 그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무당부 선생님이 설명한다. 우리가 이게 상적으로 탁, 그냥 그 번호까지 여기서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 네 가지 토대를 얻는데, 네 가지 토대는 뭔가? 당연히 네 가지 선이겠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토대로 하면, 이 중에서 특히 뭡니까? 제4선을 체감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신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대는 네 가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네 가지 기초는 뭐겠어요? 기초는 사예족입니다. 신요 우리 성취수단에서 여기 정진 마음 금정, 이걸 체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0번에 보면 네 가지 기초는 네 가지 성취수단.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신통의 네 가지 기초인가? 열이, 정진, 마음, 금전, 재물에, 재물에 해당하는가? 뭐, 안에서도, 그걸 보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열이, 정진, 마음, 금전에 대한 설명이 51, 52, 53에서 되어오신다고요. 그 다음 54번에 보면 8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딱 밑에서 됐죠? 토대 위에 기초를 가져가지고 다리를 놓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8가지 다리는 뭐겠어요? 열이, 정진, 마음, 금정을 통해서 각각 3회를 내죠. 그럼 열이와 열이를 통한 3회, 그 다음에 정진과 정진을 통한 3회,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을 통한 3회, 그럼 금정과 금정을 통한 3회 하면 8가지가 되죠. 그렇다고 54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55번에 마지막 16가지 근본을 했습니다. 16가지로서 마음의 확고성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16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잖아요. 또 우리, 무예해도를 해서 그리고 16가지 듣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16가지가 활기찬 마음, 게으른 마음이 되죠. 그리고 1, 활기찬 마음, 그 밑에 보면 2, 꿈출되지 않는 마음, 그 밑에 3, 유혹에 떠다르지 않는 마음, 그 밑에 4, 퇴짜 맞지 않는 마음, 또 그 밑에 5, 의존하지 않는 마음, 그 밑에 웃기지 않는 마음, 그 밑에 벗어난 마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도제하지 않는 마음, 그 밑에 이렇게 한계를 벗어버린 마음, 여기 11번째입니다. 11번째입니다. 9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하나된 마음, 그게 10번째고요. 그 밑에 보면 믿음으로 강화된 마음, 그 밑에 정진으로 강화된 마음, 마음 책임으로 강화된 마음, 삼매로 강화된 마음, 통찰기로 강화된 마음. 이 단계까지는 뭡니까? 신정진 염정의 5번 올리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광명과 함께 한 마음은 무명의 여도분에 얻어지 않은 마음으로 바꾸도록 되죠. 그래서 이 16가지 근본을 성취해서, 우리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57번입니다. 지혜로 결이 간다. 됐죠? 신성은 뭡니까? 지금 결이 대한 신성이 됐죠? 이렇게 신성 면허는 뭡니까? 결이 하지 않으면 결정 안 됩니다. 상식이죠? 원숭이가 되려 하는데, 원숭이가 되어라. 결심을 안 하면 어떻게 원숭이 됩니까? 군사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면허의 핵심을 결의 이야기 시점, 알고 보면 뭡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의를 그냥 아무다나 뭉쳐가, 이러고서 눈을 나면서 원숭이가 되어라. 이러면 원숭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돼. 길거리 이것이네. 그냥 맞다는 소리죠. 그 광년이 결의라 할 때 뭐가 있어야 있습니까? 광목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지혜로 결의한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의합니까? 자, 우리가 제가 이거 갖고 제일 뒤까지 쭉 짜여가지고요. 여덟 가지 단계로, 과정으로 저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한 개를 볼 수 있고, 저기 보면 되는데, 이거 정리한 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째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럼 원숭이가 계속 이래서 원숭이 팍 됩니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눠보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점, 출점, 그 다음에 정량,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 다시 입점, 그 다음 출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의한 대로 그대로 내리겠지, 그죠? 결의를 하면 그대로 뱀. 그걸 1번부터 맨 있는 맨 마지막 가면 8번 됩니다. 저는 요 앞뒤를 있잖아요. 저 뒤에 13단까지 다 통합해서 있잖아요. 제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요렇게 그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랬어요. 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입증 출처. 자, 입증은 의뢰 입증에 대해서 제4선에 입증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4선이 신성 기초로 되어 있는가. 입증했다가 제4선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세 번째는 뭡니까? 전향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이 신성이 뭐고. 하나의 상태에 여러 몸을 놔둔다면요. 내가 몇 개의 몸을 놔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정하는 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몸, 이렇게 제정하겠어요. 한, 그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정만 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는 건데, 예비선은 우리 대리선은 그죠? 미얀마 선생님들은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1선, 2선, 3선으로 지금 보기 옆에 보면 그 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서 다시 뭡니까? 그 겨냥을 해서 내가 어떤 신통을 나누었지, 그 신통으로 내가 맞추는 대로 있지 않나?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푹 날아간다 치더라도, 날아가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그런 겨냥,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겨냥을 보면 된다. 그 준비를 하고 다시 뭡니까? 제 4선에 입증합니다. 됐죠? 그러고 제 4선에서 다시 출정합니다. 이건 전부 4선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겁니다. 출정에서 결의를 합니다. 됐죠? 이 결의가 핵심이죠. 지혜로서 결의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 뭐라 결의하겠죠? 예? 여기서는,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은, 그죠? 100개의 몸이 낮춰져라. 그죠? 100개의 몸을 낮춰라. 딱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이 결정되게 나는 겁니다. 됐죠? 요런 여덟 가지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신통 있잖아요. 다섯 가지 초월지를 전부 다를 검토를 해보고 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이 어디였습니까? 57번입니다. 지혜로 계약이 되죠. 그거는 신통의 경지와 기초와 다리와 근본을 내는 법들을 승차해요. 앞에 했죠, 그죠? 네, 이건 그죠? 그 법들을 승차해요.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들었다가 출정한다. 1번이 원인이죠. 그죠? 자, 만약 100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100사람이 되어라.
백 사람이 데리라고 준비하라. 여기서 중요한 아니죠. 백 사람이 데리라는 것을 전향하는 그 마음을, 전향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백 사람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향하는 거 하고 준비하고, 저 예고도 하신다.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 보면, 전향과 준비가 같은 걸 집어넣게 되는 아닌데요. 저 뒤에 보면 전향과 준비가 다른 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그래서 백사람 되려고 준비를 한 다음, 다시 초월지 기초가 되는 성의 병자가 출정할 때죠. 다시 입증 출정인가, 5분, 6분인가, 제가 거론한 걸 보면 그죠. 거론한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출정하여 경의한다. 경의는 저 7분이죠. 제가 정하는 건 7분입니다. 경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백사람이 된다. 됐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8가지 입구로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왜 저렇게 나눈, 자세히 나눈 거죠? 우리 저, 319쪽 81번 한번 봅시다. 319쪽 81번 보면, 숨기는 신병이 나오죠? 그죠? 그걸 보면은, 81번에서 둘 넷째 줄을 보면은, 뭡니까?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1번이 흐리죠? 이 바이올 양초가 얻어지기를 혹은 이 드러난 것이 가려지기를 혹은 시야에 나타난 이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하고 전향한다. 이것은 전향한다고 따로 독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 이래되죠. 그 다음에 앞서 전한 대로 결의한다. 됐죠? 입증 출전에서 결의합니다. 그래야만 여섯 번째로 결정 됩니다. 됐죠? 이런 거를 제가 뒤에 딱 참조해서 했습니다. 딱 다시 돌리고죠. 138번 한번 더 봅시다. 138번에 보면은, 342쪽입니다. 342쪽입니다. 그거 보면 뭡니까? 결의할 때 땅을 가시려서 가운데 어떤 하나를 대성으로 초월지 기초는 제4선에 출정하여 1번, 2번이죠. 자기 모습을 동자로 전향해야 한다. 전향 나오죠? 전향 후 준비를 짓고 나오죠? 여기서는 전향 후 준비를 짓고 딱 일어나오면 되죠. 그래서 저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오신통을 틀어서, 오신통을 얻는 방법을 전체에 다 적용되는, 통용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됐죠. 6가지죠. 자, 입증, 출정, 전향, 준비, 다시 입증, 출정, 그래서 결의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기 듣게 저기 13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승차하지 못할 때는 다시 준비를 주고, 자,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385, 57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시 준비를 주고 두 번째로 입증하니까 출정하여 결의해야 됩니다. 상중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입증해야 하므로 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가 되는 선의 마음은 다른 표상은 그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가 되는 선은 제가 다 선해놨죠. 자, 준비의 마음, 그래서 앞의 세 가지 선 해놨죠. 대선생님들이 그 가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있는 대가 큰 선생님들한테서 대미생이 듣고 부민기를 끊는다. 백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만 천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이런 백천의 사람들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가진 것으로 쓰는 것이다. 됐죠? 개념으로 쓰는 때문에 신통이 안 나타납니다. 됐죠? 구체적으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라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백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만 천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 기회라는 마음은 파스 사람, 본사람처럼 곧따라불 바로 다음에 오직 한번 일어났는데 그것은 책계의 제4선에 속한다. 됐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의하는 마음은 제4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출정에서 다시 일어나면 뭡니까? 결의하는 순간은 제4선의 병수 비례합니다. 됐죠? 신통이 일반 상태에서 신통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통이 딱 맞추는 건 뭡니까? 삼매의 토대가 우리 신통을 토대되는 제4선에 들자마자 결의를 했습니까? 제4선의 상태에서 그대로 백천 사람이 나서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상식입니다. 제4선에 초선에서 상선은 안 된다. 제4선이라는 깊은 삼매에 들은 순간 결의를 해서 그대로 그 삼매의 힘으로 제4선, 깊고 깊은 제4선의 힘으로 신통을 나서는 상식입니다. 바로 상식적이죠. 그것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지금 효수도 못 얻는데. 됐죠, 그죠?
그 제 자신의 듣기이고 제 자신의 들었을 길이 하는 이게 이거 우리 앞에 다음 50동 전부 다 해서 이 결의는 제 자신의 상담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제 자신의 소환다. 또 좀 딱 그런 소환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2023년도 뭐 전국대학 출제 문제 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재미가 없죠. 전국대학 출제 문제. 그렇죠?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을 하고 있으니까 59번에서는요. 자, 그렇습니다. 자, 무예론을 갖고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해에 말씀드렸다시피죠. 이 신통은 뭡니까? 복을 예를 들어야 되겠죠. 예를 안 들으면 전부 뭡니까? 허황한 이야기인데, SF 소설처럼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60번. 플라 판타카 조작. 대쪽으로. 이라는 건 유명한 이라는데요. 우리 판타카는 뭡니까? 우리 바보 판타카 이야기인데요. 응정구리 판타카. 대쪽으로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0쪽, 요건 좀 가르쳐 놓고, 조금 보고 좀 아시고 되겠습니다. 자, 310쪽 위에서 적어드립니다. 두 형제가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빤타카라 한다. 빤타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길. 길에서 태어나서, 우리 뭐, 길동이, 그 말은 비슷하겠죠? 홍길동.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홍길동.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는 빤타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빤타는 길입니다.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빤타카라는 데였습니다. 그 중에 형은 마하 빤타카, 마하 큰 빤타카 이만입니다. 그죠? 그는 추가하여 무예를 겸비한 대아람이 되었습니다. 아람이 되어 동생 풀라 빤타카를 출가시키고, 대주죠? 동생을 출가시킨다. 그래서 동생은 바보 등등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성을 주면서 이걸 계속 외워가랍니다. 그죠? 또 명상 주제가 돼서 그걸 외우면 그것도 수행이 되겠죠? 뭘 외워야 되겠습니까? 마치 향기로운 꽃가나다 이른 꽃이 아침에 향량을 풍기면서 피듯이 멀리 빛을 들으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홍해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구나. 아무도 안 믿고 나옵니다. 멋있죠, 운영은? 그건 이겁니다. 뿔락반짝하는 바보 등불을 내려서 이거를 보내봅니다. 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죽어도 모릅니다. 아, 또 모르는 둘째, 저는 좀 잘 쳐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거 다 보고 쳐줍니다. 그죠? 대주요? 정말 멋진 개성이죠? 멀리 빛을 들어오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공원에서 빛나는 태양과 보라. 이러면 부처님 관상이 착 돼가지고 3년을 딱 주겠죠. 뭉텅굴러가지고 이걸 모녀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게 되겠죠. 자, 그는 넉 달이 다가도록 이것을 외울 수가 없다. 제법 좀 심하죠. 넉 달이 다가도록 이걸 모녀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형인 장로가 그에게 너는 이 교단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절 밖으로 내쫓아냈습니다. 그렇죠? 대여 알아내는 동생은 어떻다. 대여 바보 뭉텅굴입니다. 내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큰 형 장로가 공양에서 손을 보고 있었는데 대중공양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바보 뭉텅굴을 제어시켜버리고 나머지 대중만 갔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둘러 반짝가가 정말로 서럽겠죠. 그죠? 그죠? 집에 그 눈물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세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61번을 보면 뿔락 반짝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그 형이고요. 아람 승리했습니다. 자, 뿔라반다가는 문에 서서 울고 있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누굽니까? 천안 대리잖아요. 딱 천안을 보니까 뭡니까? 뿔라반다가가 아람이 될 인연이 있는 그걸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62번입니다. 311쪽. 세종대서는 외운 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의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하지 마십니다. 됐죠? 저는 무조건 했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되겠습니까? 비구여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팔을 잡아 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신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 조각을 만들어 주셨다. 비구여 이것을 문질러서 먼지 닦기, 먼지 닦기. 형은 아무리 알아내도, 무예가 잘 되는데도, 형 동생이 뭉텅굴인 줄 알면서도 이 큰 개성을 줬잖아요. 32음주로 된 개성을 주니까, 반짝은 모낼 수 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지혜 대리인가? 안 되는 거라고 뭡니까? 먼지 닦기, 먼지 닦기. 먼지 닦기. 한글로 하면 되죠? 라조 하라나. 그걸 봐도 우리가 한 여섯 달 정도, 일곱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섯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조 하라나. 라조 하라나는 라조로 먼집니다. 하라나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세님 먼지 닦기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절도광을 신속하러 만들어 주시면서 먼지 꼭 증 갖고 뭐합니까? 먼지 닦는 거에 증 갖고요. 먼지 닦기, 먼지 닦기. 요거면 요렇게 했습니다. 먼지 닦기, 먼지 닦기. 요거면 좋겠죠, 그죠? 먼지 닦기, 먼지 닦기, 먼지 닦기. 꼭 이건 뭐, 우리 선종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집신이 세고 있죠. 네? 그죠? 그때 그죠? 그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 적심이시 물을 했는데, 무시개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집신 삼하고 파는 장사를 해놨는데요. 집신 제보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적심이시 물을, 집신 제보. 쉽죠? 집신 제보만 하면, 그죠? 경쟁해야 되겠다는 거죠. 죽으라고 집신 제보, 집신 삼는 거죠. 집신 제보. 이래갖고 오는 순간 마음 다 이걸 깨닫고, 한국에 거의 말했죠? 뭐, 제보도 다 잘하고 계실 거거든요. 선생님들 오면 신이 나서 막, 선방 좀 내리 선생님이죠. 무식을, 그죠? 감춰주는 최고의 그이다, 그죠? 저도 옛날에 많이 뜯어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그죠? 그, 비싸거든요. 그죠? 그래서 먼지 닦기, 먼지 닦기.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한자 천은 넓었다. 그는 천은 깨끗하다. 여기에는 허물이 없다. 허물은 이 몸에 있다. 예? 딱, 그죠? 먼지 닦기, 먼지 닦기. 이래 하면서 뭡니까? 허물은 천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천은 갖고 떼어 닦잖아요. 허물은 본래 몸에 있었죠. 천에 허물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었으니까, 때가 무슨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여기에 마음이 딱 전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은 이 몸에 따르고 부정의 인식을 얻고서는 무등지들 오원의 지혜를 돌려오고 밑바상을 증명시켜 수수과 고토라보의 근처에 이르렀다. 그때 세력에서 그를 위해 광명의 개성을 붙였다. 자, 탐욕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동의와 현장은 이란 때를 버리고 떼어오는 자의 교단이 옵니다. 두 번째는 똑같아서 성명이 때일 뿐, 됐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의성이 때일 뿐 먼지를 떼라고 하지 않네. 때는 여기서 탐욕의 동의는 잘못됐죠? 어리석음에 오셔야 된다. 떼죠? 네? 떼는 뭡니까? 앞에는 바로 탐욕의 동의와 성행의 동의에서 여기서는 어리석음의 동의. 떼죠? 네? 이 계속 끝나자, 그는 네 가지 모의와 여섯 가지 초월제를 수반한 아홉 가지 불책한 법을 손에 쥐게 돼서 확, 그냥 하면서, 확, 그대로, 딱, 그, 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등등등등 해서 보니까, 뚫어간다고 하죠. 신통으로 그 공장 자리에 갔을 때, 온 대중을, 그죠. 그 경이롭게 하면서, 그죠. 그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